간단하게 수익만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당일에 정도에 일주일 동안 정도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10만 이벤트 기념 응모작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점령하고 SNS에서 대유행했던 관상 테스트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박준호, 윤용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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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부를 전공하고 졸업해서 현재 네이버 커넥트재단 맵풀스택 교육을 이수 중인 박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윤용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어 전공이신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문과생으로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사실 제 전공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입대를 하게 되고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미래에 무엇을 할지 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생활관에서 이세돌님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겨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면서 이중전공을 소프트웨어학과로 변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독학으로서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비전공자를 위한 웹개발 동아리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용섭님도 전기전자공학부면 코딩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학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뭐 창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올해 3월에 그 미팅 주선 어플리케이션 야미구라는 어플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제가 개발자 역할이 아니고 대표로서 이제 창업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웹이나 개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자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3월인데 사실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근데 미팅 대학생 미팅이나 이런 네. 부분은 좀 홍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4월부터 조금 붕 떠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개발 지식을 조금 올려보자 개발 지식을 좀 알아보자 해서 그때 이제 웹개발을 4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관상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가요? 아, 준호랑 저는 분당에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네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카페에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코님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고 이제 영상을 보는데 근데 조코님 채널에서 동영상 테스트가 그때 딱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개발하는 친구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재밌게 근데 마침 조코님께서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네. 하기 위해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이름이 근데 관상 테스트인가요? 관상과 양반이 주 타이틀인가요? 저희는 관상과 양반이라는 타이틀을 주로 쓰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네. 검색이 이제 관상 테스트로 되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럼 관상과 양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동물상 테스트를 보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사진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알려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전생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전생에 왕이었는지 장군이었는지 뭐 농민이었는지 양반이었는지 뭐 이런 경우를 알려주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네, 그 부분에서 더 재밌는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는 그 사진으로 현재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면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 더 재밌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관상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했고 관상과 양반은 이제 또 영화 관상에서 관상과 양반이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관상과 양반! 그래서 관상과 양반이라고 저희 아이템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10만 테스트 이벤트 응모작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관상과 양반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됐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단순히 저희만 재밌어하는 테스트보다는 동물상 테스트처럼 사용자가 재밌어하는 테스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품을 만든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즐길 만한 4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아,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네, 첫째로는 저희가 이제 직관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단어 하나만 들어도 어떤 테스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직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셀럽이나 함께하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결과가 수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내가 난 수지를 닮았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기분 좋아서 네, 공유하는 그런 즐길만한 서비스였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결과가 조금 그럴싸했으면 좋겠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상이라는 거는 뭐 좀 틀에 맞춰져 있었고 AI에 의해서 좀 충분히 학습을 시켜서 네, 저희가 결과를 뽑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관상이라는 주제는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만 이벤트 리뷰할 때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디자인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으셨나요? 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진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사진하면 뭐가 떠오르나 이제 저희 둘이 얘기를 했을 때 액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액자라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사진을 사람이 올리고 그 밑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게 공유를 해야 되게 좋은 서비스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블로그나 이런데 카카오톡이나 이제 공유를 할 때 더 예쁘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번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좀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맞아요. 약간 SNS에 사실 공유하려면 그런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상 테스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트래픽이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했는데요. 조코딩님의 가이드 영상을 보면서 저희 서비스를 구글 애널리틱스와 연결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초반부터 현재까지 트래픽과 사용자를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당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위를 했을 당시에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 동접자 2만? 네. 저희로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숫자죠. 2만 명 정도가 기록을 했고 그 당일날에 페이지 조회수는 500만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페이지 뷰가 500만? 네. 하루에? 와, 네. 엄청나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트래픽 몰리면서 좀 네. 문제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배포를 했지만 지금처럼 트래픽이 많이 몰렸던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발생했던 문제가 서버 비용이 정말 많이 청구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버 최적화를 이 정도 트래픽이 몰릴 걸 예상하지 못하고 서버 최적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에서 기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서버 최적화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주로 좀 비용이 많이 나갔나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미지를 서버 자체에서 서빙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서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저희 서버에서 이미지 서빙을 해주다가 다른 서버에서 이미지 서빙을 받으면서 서버 최적화 문제를, 즉 대역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미지가 용량이 크거나 뭐 GIF 이런 게 특히 들어가면은 이 서버에서 나갈 때마다 이게 돈이 엄청 나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싼 서버 아니면 공짜 서버에 올려놔서 이미지를 받으면 트래픽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기가 되게 많아지면서 네. 발생한 또 다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트래픽 말고도 한 가지 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작권과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액자 사진에 들어갔었던 사진이 저희가 구글 이미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한 거였는데 미처 저작권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이미지를 만드신 작가님과 연락을 통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또 바로 조치를 취함으로 작가님께서 저희가 학생이고 이 프로젝트가 공부를 하면서 개발된다는 점을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잘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저희가 작가님에게 사과문 같이 저희가 각자 이렇게 보냈는데 작가님께도 저희한테 뭐 정성어린 조언과 함께 편지 내용을 써주셔서 저희도 그 편지 덕에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작가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작권이 진짜 좀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뭐 이걸 기업이나 뭐 영리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실 네. 학습용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고려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 기업 단위로 했으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은 혹시 뭔가를 만드실 때 이런 이미지 저작권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도 관상 테스트 하신 분들 불러서 공개를 해달라 이런 댓글도 있을 정도로
네, 수익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조코딩님의 동물상 테스트 수익 영상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에드픽 광고를 두 개를 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아 광고를 더 달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카카오 에드픽 광고를 두 개를 더 달게 되었는데요. 총 4개의 카카오 에드픽 광고를 기준으로 물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수익만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당일에 200만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물론 그 이후에 조금씩 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매일 10만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200만원 그리고 꾸준히 10만원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관상 테스트 보니까 에드핏 말고도 기업 배너 같은 것도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어떤 건가요? 아 그 부분은 이제 당일날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되는데 이 노출을 카카오 에드핏 말고 기업이랑 연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알고 있는 이제 슈퍼멤버스나 라이너 같은 기업에 이제 연락을 드려서 기업 배너를 이제 B2B로 진행을 해서 저희 저랑 준호는 이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카카오 에드핏 또 하루 200만원씩 버는 근데 추가로 B2B 광고까지 하면은 네. 와 수익이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혹시 되셨나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제 넘진 않고 1,0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1,000만 원 네. 와 엄청난 수익을 얻으셨네요. 근데 아무래도 B2B 배너 광고는 카카오 에드핏이랑 이제 교체되는 형태여가지고 저희가 카카오 에드핏 광고 수익은 줄어들고 기업 광고 배너 수익은 이제 올라가는 조금 교환 형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검에 오르고 한 일주일 정도에 1,000만 원을 벌고 매일매일 10만 원씩 벌고 계시는군요. 네. 두 분의 앞으로 계획도 궁금한데요. 먼저 준호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현재 지금 웹풀스택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조코딩님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같이 만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개발을 하면서도 정말 재밌고 또 여러 사용자분들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용섭님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현재는 저는 계속 창업에 도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창업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광인회관이라는 창업가 8명이서 살고 있는 공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광인회관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관상 테스트 사이트 하단에 광인회관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준호님, 용서님 감사드리고요. 네 조코딩 채널에서는 곧 2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데요. 20만 구독자 때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렇게 관상 테스트처럼 또 성공하는 서비스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코딩 채널이 어느덧 20만 구독자를 돌파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10만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웹이나 앱 서비스를 제작하신 후에 그 URL을 아래에 있는 구글 폼에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 코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5분이면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3분이면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코드라이언과 함께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오르는 MBTI 테스트를 만드는 강의를 출시하였는데요. 유튜브 강의뿐만 아니라 코드라이언 강의를 보시고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선물로 조코딩 채널에서 만든 티셔츠를 총 10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10만 이벤트 때는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래밍 관련 이미지를 캐릭터화하여 티셔츠를 만들고 새롭게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작권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다양한 티셔츠 중에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티셔츠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마플 조코딩샵에서 무료로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색상, 사이즈, 디자인 모두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물로는 여러분들도 관상 테스트처럼 실검에 오르고 많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서비스를 20만 유튜브 채널인 조코딩 채널에 제가 대신 홍보를 해드립니다.
지난 신맛 이벤트 때도 이렇게 리뷰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배의 규모로 구독자가 성장하였으니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선물로 제출해 주신 서비스를 리뷰하고 투표를 통해 탑10 서비스를 선정을 해볼 건데요. 탑10 안에 드는 서비스를 만드신 분들에게는 치킨 한 마리씩 드실 수 있도록 배달의 민족 2만원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특별 이벤트로 코드라이언에서 아까 말씀드린 MBTI 테스트 만들기 강의를 수강하시고 여러분만의 MBTI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참여자 전원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코딩 채널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코드라이언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많은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내용란이나 댓글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